지금 머리 싣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악양까지 찾아 헤맸는데 웬만한 데는 방간에서 안 찧어줘요, 보리를. 그래서 지금 저는 보리를 찍으러 악양마을까지 간답니다. 여기가 원래 이 길이 1차선이었어요. 1차선이었고 조금 굉장히 아름다운 벚꽃길이 아름다운 곳인데 봄되면 여기 대단해요.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지금 트럭을 타고 이 길로 가면 그 옛날에 그 박경리 소설에 나오는 토지에 나오는 그런 악양 마을이 평사리 마을이 펼쳐지는 곳이랍니다. 구례가 이제 27km고요. 이리 쭉 가면은 쌍계사도 나오고 아름답죠. 여기가 저는 오늘 보리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저하고 똑같은 존재로 여겨요. 보리는 옛날에 보리고개를 넘겼잖아요. 배고플 때. 그리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의 햇살을 맞아서 잘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그 배고픈 서민들에게 그 배를 채워주었던 그 보리죠. 그 참 동네 아무도 비워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보리를 고집을 하고 보리를 했던 것도 그 가난했던 우리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나의 처지 그리고 역경을 이기고 결국은 추운 겨울을 뚫고 새싹을 뚫고 나가는 그런 강인함 그것이 저랑 너무 많이 닮은 듯해요. 그래서 저는 참 보리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보리를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들었거든요. 3억 엄참 쌌을 텐데요. 저 악양 150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악양 쪽으로 갈 겁니다. 한 손으로 운전하고요. 한 손으로는 제 카메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인해졌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칠불사 쌍계사 참 좋은 곳이죠. 여기서 낙양 남원에서 갈라지는데요. 저는 낙양으로 갈 겁니다. 낙양 마을이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보면요. 섬진강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여기 막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답니다. 여기를 뭐 풍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초행길이고 자 사실 내비도 없어요. 물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뭐 까지 거 50호 혼자 들어서 어젯밤에 다 쟁겨놨다가 다시 차에 싣고 싣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혼자 싣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내 몸에 실려가지고 실어주는 것 같이 가볍게 느꼈답니다. 그 30km짜리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가서 악양마을에 가서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봐서 여기는 밭을 매네요. 서축마을에 가서 서축정리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축정류장까지만 찾아 들어가면 정리소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보리 국가에서 이번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적분에 저는 고행을 많이 한답니다. 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골은 막 차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기 방향 쪽으로 와도 차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악양이 마련히 그리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향인 곳도 있을 것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뜨내기 인생인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 혹시 축지정리소라고 대축정류소 있고 어디? 오른쪽에 내려가면 어디서 오른쪽이에요? 좌측. 여기 가면 좌측. 오른쪽. 지금 여기 예? 예, 예. 거기서 좌측으로 딱 들어가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예. 그 좀 더 가면 또 좌측으로 하면 바로 정류소예요. 아, 그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 나왔네요. 예. 바로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헤맸네. 아이고, 다 왔는데, 다 와서 헤맸습니다. 다 와서. 근데 이렇게 되게 가까웠네요. 정류소 있구나. 여기가 서축 정류소인가? 다 왔나 보다. 대충 마을. 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아유. 다 지어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간이었습니다. 승주였습니다.